여기는 의정부에서 동두천에 이르는 20km의 세계를 평파하로 이 도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4차선으로 넓히고 포장공사를 끝내 이번에 고속화 도로로 준공을 보았습니다. 9월 29일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평화로 개통식 테이프를 끊었습니다. 이어서 기념비를 제막했습니다. 이 기념비에는 평화로라고 쓴 대통령의 한글 휘호가 새겨져 있으며 동판에 이 길은 국토의 남북을 잇는 길이다. 박 대통령께서 평화로라고 명명하시고 글씨를 써주셨으므로 이 뜻을 돌에 새겨 길이 전한다.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. 의정부에서 동두천에 이르는 이 평화로는 평화통일의 염원이 담겨진 도로입니다.